아, 아직 완전 떨어지지 않아서. 뭐 하는 거야, 오빠? 라이언키. 왜 갑자기? 테스트 해봤어. 오늘 거의 가는 거야? 밥 먹으러? 저녁에? 레인저스. 어, 오늘, 어, 종방형. 어, 오늘 알베르토 오는데. 아, 뭐 저녁이 끝나고 오겠지 뭐. 알베 오늘 저기 라이브? 이거 끝나고 오, 끝나고 계속. 응? 알베 오늘 저 라이브 야 오늘. 아니 아니 녹음. 10시에 10시. 아, 모임이요? 어. 10시에 시작한다고? 응. 다들 스케줄이 그렇게 됐나 봐. 그냥 뭐 밥 먹는 거야? 아니지 뭐 밥도 먹고 뭐. 뭐 이렇게 야외 이런 데 준비해 놨다는데 이태원에. 그런 데 있거든 요새. 연남동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태원. 이태원 저기요? 응? 아, 방송이 너무. 안녕하세요. 아이고 테크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네 맥북 프로 2018 터치바 북한산 멧돼지 뭐예요? 키감이 확실히 작년 거보다는 소리는 덜 나는데 그래도 좀 맥프로 레티나 12년 모델에 비하면 키감이 좀 쫀득쫀득함이 확실히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톡톡거리는 키감이 개성이라면 개성인데 역시 키보드는 뭔가 눌린 맛, 쫀득한 걸 생각한다면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눌렸는지 안 좋은지 확신이 안 들어서 오타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그 외에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13인치인데도 소리가 엄청 좋아요. 나 이거 뛰는 게 낫겠지. 아 근데 전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뼈 소리 너무 좋아. 왜 이런 거지? 색이 좋네요.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이거는 그 맥세이프가 없어져가지고 네? 누구? 응? 누구? 준이 형. 왜? 몰라. 영화 축구가 갑자기 틀어졌던 거. 병원? 오늘 그래서 모임 있었는데, 어, 병원 없어요, 아침에. 원래 오늘 그래서 모임 있었는데 못 나왔어. 그래서 왜 못 나왔냐고 새벽에 틀어졌던 거. 지금 뭐, 의식은 있고? 응. 다행이네. 아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이번에 현장 중계하고 지금 아직도 컨디션이 안 돌아왔어. 지금 계속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날 그 서울 부산 플레이오프 2차전 중계했잖아. KBS가 좀. 근데 그 준이 형이 끝나고 거의 기어 나오더라고. 퇴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걷기가 힘들어. 다리가 너무 얼어가지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심혈관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아, 오늘도 은근히 추워. 오늘 은근히가 아니라 오늘부터 엄청 다시 추워. 파스 분들은 왜 따뜻해요?
이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 주고 가세요? 내일 아침 8시 비행기. 몇 시간 걸리지? 5시간? 엄청 난리라는데 지금 비행기 진짜. 비행기가 있는 게 다행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죠. 12월 19일 오늘은 한국 축구 경축일 중 하나. 14년 전 한국 축구 대표팀이 최초로 독일전에서 3-1 승리를 거둔 날. 부산. 갈게요. 이게 조복네? 그렇죠. 원프레네. 안녕하세요. 12월 19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퀸의 We Will Rock You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이 바로 한국 축구대표팀이 최초로 독일과의 경기에서 3-1로 승리를 거둔 날이다. 예, 승전 기념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네요. 벌써 2004년인데 조 본프레레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과 독일 최정예 1군팀이 싸워서 3-1로 승리했던 그날이었죠. 당시 독일 대표팀은 이게 불가사의 할 정도로 거의 주전이었습니다. 올리버 칸 골키퍼, 미하엘 클로제, 발락, 슈바인슈타이거,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팀을 이기다니. 그리고 이후에 또 독일과의 역사적인 경기는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죠. 예. 미하엘 클로제가 아니라 미로슬라프 클로제죠. 죄송합니다. 예. 미하일 발락인데. 하여튼 이 두 경기는 정말 두고두고 회자돼야 할 것 같고, 뭐 전 세계에도 기억하지 않을까. 독일이 무서워하는 건 한국.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칸 기어다니게 만들었지. 시차 적응 핑계도 없음. 일본에서 다 풀고 왔음. 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 기억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더 외로워진 솔로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찌질 연기 전문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채팅창에 일본 3-0으로 누르고 우리 땅에 왔다가 졌다고 기억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냉정한 분,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독일을 이렇게 또 꺾은 팀인데,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예. 자,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배텐 상품 소개해드리죠. 왜 이렇게 안 되네. 특허받은 기술.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요? 자, 상품 오늘부터인가? 오늘부터. 자, 우리 상징이었던 백제 상품권이 끝이 났어요. 뭐요? 우리 여기 상징이었던 반스? 반스가? 냉성팬티 상품권이 끝이 나가지고 새로운으로부터 새로운 상품 나갑니다. 즐거우시고요. 어디있지? 홍보 있나? 네. 어디? 몇 페이지? 마지막 9페이지. 아, 9페이지 있습니다. 6페이지에도 있어요. 남성을 위한 이종선물 세트로 바꿨습니다. 네. 사랑했다 반스 아니 뭡니까? 반스로. 반혁수. 이거 뭔지 아시죠? 뭐래 뭐야 이게? 그래서 설레요 그 얘기. 가로일구 애로를 누가 하지? 오빠. 뭐라고? 아, 이건 내가 생각 못했고 제가 하는 거아 편지로 붙일게요. 예, 웨블리 사운드를 제가 붙일게요. 일단 치고 해주세요. 네. 아니 이거 이거 빨리 할 생각이야. 이훈 거 뺄게요. 시간이 너무 많다. 이훈 거 뺄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350님, 고구마 말랭이 사왔는데 사오자마자 다 집어먹을 것 같습니다. 끝없는 중독성. 이거 살 엄청 찌는 건데 조심하시고. 고준호님, 겨울맞이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했는데 중학생 같아요. 어쩌죠? 라고 했습니다. 뭐 자랑하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려 보인다는 느낌? 이성주님, 성재형은 북극 꿈이니까 겨울을 좋아하나요? 그렇습니다. 겨울을 엄청 좋아. 그러니까 뭐 겨울이 사계절 중에 최강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6777님, 요즘 1일 5귤 하는 중인데 은근히 귤값이 부담되네요. 하지만 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귤 뭐 얼마나 한다고. 예. 근데 5귤, 1일 5귤이면 살 좀 쪄요. 예, 조심하시고. 3961님, 아싸 중에 인싸가 베디라고 하던데 그럼 아싸 중에 아싸는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싸 중에 인싸라고 누가 그러나요? 예, 저는 영원한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 예, AOA. 자, 김민우님, 여성분들 어그부츠가 너무 따뜻해 보이는데 사면 오반가요?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음악은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음악은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네요. 해봅시다. 이상하네. 목소리가 안 들려. 난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안 들리네? 아직 안 들려. 아, 들려요. 전 들려요. 뭐 이거 한번. 잠깐만. 건드리니까 또 안 해. 촛불인가 봐. 다른 거 옆에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해야겠다. 살짝 빼놓으니까 되네. 되나? 기계를 애플이 만들어야 되나. 감사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많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도 그날이 많이 기다려지고 너무 궁금합니다. 그날 중랑천에 가면 모쏠리안 랩소디가 울려 퍼질 거거든요. 사라졌지만 사랑했다. 솔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랑천에 진짜 한번 나가볼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중랑천 에이드가 펼쳐질 시간에 가족과의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을 김한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저 왜 김한자예요? 네. 아니 뭐 세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서 또 성공적인 그럼요.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네. 아, 펠레디 줌마큐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프레디 머저리는 뭐죠? 프레디 머저리 차단해 주시고요. 네. 딱 감키는데? 네. 자, 아, 사랑한 비즈니스다라고 외쳐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과의 해피타임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 네, 지금 뭐 저희는 이렇게 어디 홈파티 할까 생각 중이에요. 홈파티? 뭐요? 홈파티. 맛있는 거 사가지고 좋아하는 식구들이랑 해서. 그냥 시켜먹는다는 걸 돌려받은 건가요? 제 홈파티라는 거? 그게 좋긴 하더라고요. 뭐 네. 하는 것보다. 저희 베텐러들은 대부분 홈파티 매일 하는 분들 아닙니까? 항상 그냥 홈에서 배달 음식으로 음식을 드시는 분들 많은데 왠지 박펠레 칠면조 먹을 것 같다고. 칠면조? 네. 어렸을 때는 막 이게 그 텔레비전에서 칠면조 이런 거 파티하는 걸 보면 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작 안 먹었구나. 그렇군요. 옐로우 치킨 먹겠지 뭐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웨이 파티 한다는 분 있어요. 예, 중랑천 어웨이 경기 하시고요. 자, 아무튼 지난주에 중랑천 에이드 사연이 좀 일파만파여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예, 얘기하시대요. 간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만약에 가셔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박이다. 뭔가 선물을 좀 드릴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물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책임은 저희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조장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청한 겁니다. 네. 자, 솔깃하다는 분들 좀 있고요. 자, 지난주에 방송 듣고 이런 문자도 왔어요. 1142님, 저 중랑천 보이는 아파트 사는데요. 여기 솔로들만 가득하다고 집값 떨어지진 않겠죠? 뭘 진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중랑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냥 명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예, 집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쿨하고 힙하고 칠한 베텐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안전해 보이고 딱 저녁이 있는 삶, 예, 밤이 있는 삶. 매번 있죠. 예, 밤 10시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아, 팟세권이라고. 세권. 아, 붕어빵 팔러 가자. 아, 팟세권. 예. 네. 자, 인터뷰 혹시 오면 여러분 그 베텐 얘기하지 마시고. 아, 저 베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저 진짜 숨어야 되니까요. 예. 아, 우리는 전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제대했을 뿐이라고. 전역 따윈 없다. 예비군이 있는 삶. 네. 배송자가 시켰어요. 라고 할 거라고. 저 시킨 적 없어요. 자, 와, 냉대하는 거 보소. 자,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날 좀 춥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측은 12월 15일에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대회 스즈키컵. 이게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이제 결승 저희 녹음하는 시점만 보면 결승 1차전은 비겼고 결승 2차전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베트남이 과연 우승을 차지할지 아닐지 채팅창에 박항서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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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투가 약간 이렇죠?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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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는 뭡니까? 아씨는 네. 무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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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체티노 감독, 네, 졸리뉴, 여러 가지 별명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아, 무서워, 쌍수 먹고 가. 쌍수 먹고 가.
네. 과로디올라.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고, 이게 사실 엄청난 흥행을 우리나라에서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이해가 사실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보시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가장 흔한 별명은 이제 쌀링크죠. 아, 예. 그죠. 쌀국수하고 예. 해가지고 그리고 그 스페셜 원이 무리뉴라면 이제 슬리핑 원 졸리뉴 아, 이 총인상에 퍼스트 원이라고 써놨는데 퍼스트 원은 뭐냐? 네. 자, 아무튼 아, 결국 사상 최초로 동남아시아컵인 이 스즈키컵의 결승전을 박펠레가 현장 중계를 하게 됐어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중계 시장과 이 축구 미디어 이 산업 자체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건지 정말. 예측 좀 해주세요. 아 근데 하여튼 현재도 정말 난리래. 오늘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네. 축구협회 베트남 축구협회 앞에서 엄청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대요. 왜 시위를 하죠? 티켓이 완전히 매진돼서 티켓을 좀 더 열어달라. 스스로도 볼 수 있다. 어디서 해가지고 막 그 전경들이 막 지키고 난리돼요 지금.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인 게 또 SBS 입장에서는 SBS 지상파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SBS 스포츠 채널이 계속 이제 쭉 중계하고 있는데 지상파와 함께 지금 같은 식구끼리 동시간대 다른 중계진으로 경쟁을 하게 돼서 저랑 박문석 의원이 중계 대결을 펼쳐드리는 초유의 사태예요. 아, 채팅창에 비참 팬인데 어떤 거 봐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치킨 게임이죠. 아, 노란색 아, 치킨 게임입니다. 자, 안 걸어보십시오. 네, 뭐 저희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채팅창의 지상파 저기 한 입만. 네, 시빌 워가 바로 이런 거죠. 네, 동족 상잔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사실. 씁쓸해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월드컵이 열렸던 해고 또 이래가지고 축구의 붐이 이제 찾아오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뭐 자국 리그에 대한 것은 너무 또 약간 외면받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박항서 감독의 붐과 함께 또 다른 나라의 축구가 이렇게 화제가 또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청률이 워낙 잘 나오고 흥행이 되는 것도 또 박항서 감독 응원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건 좋은 건데 우리나라 리그도 함께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항상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토요일 비참 중계 더비 기대한다는 분들인데 저희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더비. 지금 베트남이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물론 지금 저희가 한참 떠들었는데 이미 결과는 나왔죠. 아 그래. 네. 자 박문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일단 예상하라고요. 네. 박펠레 선택은. 자 이거는 저 가니까 현재 네. 리얼로 할게요. 우승합니다. 네. 우승합니까? 우승합니다. 아, 이거는 1차전. 야, 무서워! 야, 무서워! 감독님, 죄송해요! 야, 너 싸움 써먹고! 야! 자, 박펠레 공항에서 추방 속보. 진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일? 자, 아무튼. 자,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근데 경찰들이 그냥 잡아가면 어떡하지? 베트남이 우승하면 10년 만에 우승탄 아니고 A매치 경기 무패 신기록 경신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시죠. 저격수. 저격수 대기. 문성이 네가 쓰는 마이크 헤드폰 어느 것 하나 국민의 것이 아닌 게 없다. 아, 저 누가 낚으려고 올렸던. 어느 것 하나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이지 않은 게 없다. 저를 낚으려고 쓰셨다며요. 아, 요 박펠레 안 낚이네. 원작자가. 카메라 왼쪽으로 좀 치우쳤다고. 신경 쓰인다 뭐 있고요. 죄송합니다. 베트남 하면 머나먼 송바강 아니냐 지금. 아, 나 갑자기 베트남 분과 함께 아, 과거의 베트남에 대한 그 추억과 향수와 뭐 아, 내 주변에 사람들 다 이게 아, 베트남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베트남 좋긴 좋죠. 최지연이 아. 그 현지 중계를 간다고 하니까 사실 그 뭐 그러니까 누가 이제 현지 중계를 가고 그러면은 뭐 속으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아, 잘 갔다 와라 이러는데 최지연이 처음으로 되게 부러워한다.
아, 나 베트남 가고 싶은데. 아, 여름에도 8월인가 갔다 왔는데, 아, 진짜 베트남 너무 좋은 것 같아. 베트남을 음식이 일단 너무 좋고. 40대 아저씨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베트남 거의 자매결혼을 맺어야겠더라고. 아, 요즘 진짜 너무 장난이 아니래요. 주기 끝나고 우승하면 거의 바로 행가래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잡혀가지고. 목마 타고 나오는 거 아니야? 300만 명 예상한다는데? 거리 길거리. I'm from Korea 한마디만. 아, 이거 그래서 진짜로 코리아. 준비 지금 해놨는데, 저 코리아 써있는 옷 잔뜩 가지고 가야지. 야, 이거 무슨, 그, 한류, 축구 한류 수출. 아, 바타라맨도 저 박성 사람들이랑 찍은 거로 바꿔놔야 되겠다. 어, 티셔츠 찍어놓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태극기는 이미 가져갔습니다. 오늘 출발했습니다, 방송팀은. 저만 내일 가고요. 아무튼 약간 그 신종 장르라 신종 장르 아, 어디 박시에요? 머리를 아까, 밀고 가 얘. 저 하노이 박시 하노이 박시 아 하노이 박시 박았어 하노이 박시 어디 박시에요? 프리패스 호페 드노 살링크 마카오 박도 아니고 하노이 박이야. 아니, 네, 묘한 장르가 갑자기 형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아무튼, 대단한. 뭐, 와, 경기는 즐기면 되는 거야, 축구는. 근데, 아무튼 이게, 한켠으로는 또, 많이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중계권은 좀 간단치가 않은 문제여서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베트남 우승하고, 저 재밌는 광경 본 다음에, 추후에 좀 후토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장르죠, 그죠? 예, 이건 좀 후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쑥덕쑥덕에서 한번 풀게요. 재미가 좀 없던데.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죽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이 바뀌었습니다.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그리고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아, 지금 베트남 국빈 방문 생각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집중 좀 해주시고. 채팅창도 오잖아요. 형, 베트남 생각하느라 늦었죠? 형, 집중 좀 하라고. 마음이 벌써 베트남에 있네. 자, 하여튼 저희 그 속옷 그동안 감사드리고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자, 베트남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들 소개하죠. 익명을 요청해 주셨네요. 저희 댕댕이가 매일 제 얼굴을 김밥에 참기름 바르듯이 정성껏 핥아대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개는 아프거나 잘못된 곳을 핥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제 모근과 두피는 안 핥아서 다행입니다. 아, 그렇죠.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두피, 모근 그쪽 아니겠습니까? 아, 얼굴을 엄청 핥는다는 건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얼굴 잘못됐어. 세팅창의 상진이 형 얼굴이 많이 아프구나. 저희가 상진 씨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익명 요청이고 또 옆에 함정으로 이름이 써 있었는데 안 읽으셨죠? 그러니까 읽고 했었는데. 예. 박문성 형은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아요. 네. 자, 얼굴이 많이 아파. 익명은 무조건 상진이다. 라고 하시면. 아, 주인아, 얼굴이 아프구나. 네. 김세우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아침에 느지막히 일어나 따뜻한 핫초코에 마시멜로를 넣어 마시며 캐롤을 듣고 햇살이 강한 오후쯤에 평소 버스를 타고 다니던 길을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커플들은 모두 춥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갈 테니 인파에 치이는 일 없는 야외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기대되네요. 하하하. 뭐. 아, 중랑천 가세요. 중랑천. 네, 짧게 해서 중랑천 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긴 거 보니 수연이네. 익명이면 상진, 기면 수연이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좀 걸러줘요, 작가님. 이렇게. 자, 커플들이 그거 보면 사색할 듯. 따뜻한 곳에 있는 그 커플들이 통유리 밖으로 보면서, 김세훈 씨 보면서. 아, 네. 아, 선창은 수연이가 해라. 에헤요. 예. 다음요. 지상진님. 제 인생 영화 7선을 뽑았습니다. 1987, 맨 프로머스, 월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애니메이션 업과 늑대 아이, 일본 영화 고백, 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 시리즈. 어렵게 선정했는데 마를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자, 좋은 영화들 중에 다들. 네. 왠지 그 시간 좀 지나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온 것들을 몰아서 보신 것 같은 느낌이고. 시네타운가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수연이 아이디가 많구나. 박완영님, 머리가 좀 더벅더벅해져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분이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것을 알고 있어? 이거 그린라이팅인가요? 맞습니다. 뭐 흔한, 너무 흔하고 고인물 서연이라 그러니까요. 넘어가고요. 더벅더벅. 네. 이정주님, 작년에 모 사이트 내년에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적어내는 새해 다짐 이벤트에 참여해서 2018년도 혼자 보낼 것이다 라고 적었고 배풀이 돼서 문상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짐 지금까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먹튀도 안 하시고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하시지 뭐. 네, 물론 뭐 이걸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된 건데 마치 이거를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죠? 초심을 유지한 거고. 아, 어차피 솔로로 지낼 거 이거 왕전 꿀팁이라고. 어느 사이트지 뭡니까? 아, 그래요. 예언왕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2606님, 사무실 문 밖에 있는 버려진 캔커피를 버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직원들이 누구한테 받은 거냐고 부러워했어요. 애꿎은 쓰레기만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 전까지 함께했어요. 버려진 캔커피를 왜 버리기 위해 가져왔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뭐 분류 배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치워온 건데 그걸 누가 딱 들고 들고 있는 거 보고 누가 받았나 봐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한 분은 그 던지고 바로 까먹었는데 바로 휘발되는 그냥 한마디 한 거고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너무 신경 쓰여서 책상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네, 알고 놀린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오다 주우면 스몰 토크라고 환경 빌런이라고 환경 지키면 빌런 되나요? 야, 이거 참 많이 꼬인 분들 있네요. 예. 자. 9616님. 사과 패드 살 때 케이스하고 펜슬은 따로 사세요. 같이 사면 하루에 스몰 토크가 끝나는데, 세 번 나눠 사면 3일치 스몰 토크가 가능하네요. 이걸 몰랐네요. 그러네, 이건 진짜. 배송대 후회 중이라고. 한꺼번에 샀다고 하신 분 있고. 내가 왜 세트로 샀지? 그러네. 근데 그거 있더라고. 저번에 AS를 한번 해달라고 갔는데, 안 된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된다고 해서 또 갔어요. 스몰 토크 두 번 할 수 있더라고 그거는. 네. 자, 그렇고. 근데 이거를 하러 갔을 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제가 그 매장 근처에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 유료 주차장에 댔어요.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주차표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물건 처리한 다음에 왔는데 표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 제 차인데 좀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차 주인이랑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차 안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하나 대봤는데 차 안에 아무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베가놈이라고 써있는 모자가 기억이 났어. 저기 그 안에 베가놈이라고 써있는 모자 있어요. 할아버지가 안에 이렇게 보더니 오! 베가놈! 배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그럼 베가놈이라고 써있네? 저희 청취자분이 거의 저희 멤버들 하나씩 다 선물로 보자. 바펠레 받으셨죠? 바펠레. 그래서 그래서 참 또 그렇게 쓰임이 있구나 그게. 예, 그래가지고 계속 그 할아버지가 차 빼는데 계속 배시오? 배가요? 배가? 이거 참, 그, 모자가 처음으로 쓸모가 있었고. 근데 진짜 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 그 직업정신을 추천하시네. 확실하게. 이해는 됐어요.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 차 주인인 걸 증명하라. 물어보시니까. 진짜 그래요.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튼, 참고로 저희 MT 때, 연말 MT 때 모두 그 모자를 함께 쓰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팬분께 감사드리고. 배성재 우리가 살렸다라고 하시면 있네. 할아버님 현명하시죠. 할아버지 샴푸 드리자고. 근데 샴푸는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슬프네요. 그 주차장 어딘가요? 신뢰도가 높다고. 거기에 차 맡기고 싶다고 하시면 있고. 다음은요? 6840님.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나와의 채팅.
배우 같은 버전 하나 더 할게요. 네. 아니, 이 에피소드 전에 시간들이 딱 맞았는데, 이 에피소드가 끼어가지고. 자, 혹시 몰라서, 배우가 되는 버전으로. 네. 자, 그러면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최동찬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못 보기도 했고, 자주 싸우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쎄하더니,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딴 남자가 생겼다면서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 다른 남자 생겼어. 미안해. 뭐? 야, 뭐, 뭐? 야, 다른 남자가 생겨. 야! 그 남자가 그렇게 잘났냐, 야? 야, 얼마나 잘났게 날 보려고 그 남자한테 간 건데, 어? 야, 아까, 야, 나보다 잘생겼어? 응, 너보다 잘생겼어. 저를 닮았어. 누구? 그래? 그래. 야, 얼굴은 좀 나보다 낫다 치자, 야. 나보다 걔 능력 있어, 걔 능력? 응. 이번에 회사에서 팀장 달았대. 그리고 돈 모아서 집 샀대. 이게 뭐야. 야, 근데 그런 애들은, 야, 너무 그 잘나가지고, 야, 인간성은 완전 썩었어. 그지? 그 완전 썩었지, 걔. 이번에 모범 시민으로 경찰 표창장 받았어. 그래? 그래? 야! 나보다 그 게임 못할 거야. 게임 못할 거야, 게임. 나 이번에 완전 만렙 찍었거든? 나는 진짜 못 따라올 거야.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차나 싶었는데, 잘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식은 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에 굉장히 그 수긍하는 게 슬프네요. 무엇보다 사랑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식은 사랑은. 네. 박문성이 비슷한 말 했었죠. 그래? 깨진 아가리 붙여봤자 또 깨진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아, 그때 이제 내뱉는 애드립이라 보니까. 아, 본인은 띵언을 내뱉었는데 본인은 까먹고. 그게 또 쿨하고 멋있는 거죠. 아, 금간 아가리 붙여봐야 오래 안 간다. 그거죠. 박펠레 베트남 가는 거 영화제 가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형 새해에는 베트남에서 배우예요. 좋겠다. 가능성 있어요. 예. 그리고 여친, 최동찬님의 사연을 여친이 있었습니다. 부터 안 들었습니다. 이거 안 듣는다는 분, 뭐 걸른다는 분, 이런 분들은 보통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예. 귀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갔다 들어옵니까? 이게 저는 귀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들으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드나요? 천명 배우 하노이진 주려고 하시면 했어요. 그냥 바람핀 건데 뭔 포장인가요? 챗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여자친구 바람핀 거잖아요. 그러네. 예. 자, 하여튼 쿨하게 보내주는 게 최고의 반응이기도 한데 그래도 약간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차은우도 닮았고 능력도 있고 인간성도 좋고 분명히 안 좋은 게 있을 텐데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면 없지. 뭐 있을 거야 하나. 어차피 거짓말일 거라고 정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난리. 손가락에 담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하시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40님, 제 방 구석에서 거미를 발견했어요. 거미를 죽이면 복 나간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대로 두었는데 며칠 후 다시 보니까 거미줄만 남기고 거미 친구가 사라졌네요. 쓸쓸해요. 여긴 아무것도 없다. 아, 거미줄. 근데 저도 거미는 왠지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죽이기가. 그런 격언 같은 게 있으면
근데 거미 거미는 잘 안 죽이잖아요. 예. 네, 근데 거미 때문에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모니터 뒤에서 확 나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 그런 거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또 격언 때문에 아 이로운 동물이라 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저 돈벌레라는 것도 있지 않나? 돈벌레도 뭐 잡으면 돈 그러니까, 나간다 이런 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징그러운 거마다 잡지 말라고 돼 있어. 이거 왜 그랬지? 그럼 누가 만들어냈을까? 자, 물리고 스파이더맨들아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위원님 그 와중에 돈벌레를 떠올린 이 비즈니스 정신 아, 방문석 의원 존경한다고 그래서 아, 방문석 의원 집에 돈벌레가 득실득실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람 열어도 막 네. 돈벌레 막 옷장 열어도 돈벌레 그냥 아, 집에 따님들이랑 또 그 신여사님까지 여자분만 4명인데 돈벌레 잡지마 돈벌레 나도 가훈이 그냥 돈벌레, 제가 돈벌레. 예, 가훈이 돈벌레를 잡지 마라. 아 최고의 익충 돈벌레라고. 아 돈벌레 양봉한다는 썰이 있어요. 네. 자 그렇군요. 돈벌레 파브르. 네. 애완 돈벌레. 자 김국불류 사연은 하루에 모아서 따로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세계 동물의 날 특집이라고. 그렇군요.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날은 너무 이상해지니까. 어떤 벌레까지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자, 돈벌레는 그러면 영어로 하면 머니충인가요? 머니충? 자, 머니박스. 김주원님,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기분 내고 싶어서 말년이 형 생파, 생록방 켜고 같이 노래 불렀어요. 배텐 유니버스 항상 고마워요. 고,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항상 배텐 멤버들이 생일을 맞으면 또 파티를 살짝 아, 생록방 중에 열곤 하는데 그때 같이 하셨구나. 그렇죠. 겸사람도 하면 좋죠. 네. 네. 보통 이제 군대 생일은 이제 한 달치를 한꺼번에 하고 아니면 뭐 그 근처에 보름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로 받아들이시고 네. 어, 그 달에 생일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저희가 생일을 미리 공지할 테니까 파티 공지할 때 거기 맞춰서 모이세요. 맞춰서 오세요. 예. 중랑천보다는 그게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이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 자 어디 어 중랑구에 사시는 박문성님 지금 예. 저 5월이에요 예. 4월이에요 지금 다음 달에 오세요 다음 달에 다음 달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벌써 5월 예약합니다 하신 분들 있고 9월 없나요? 2월 없나요? 보고 있는데 아, 제가 괜한 일을 벌였나요 또? 난리 나셨어요 아, 나 11월에 남이춘 할 때 같이 불렀다고 아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공익적입니다 예, 예, 정말 이 정도면은 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리나 이제 그 심리치료 목적으로 저희한테 좀 뭐 좀 상패 같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치료? 어, 정말 특이한 건 그거죠 이게 그야말로 라디오 3.0 시대인 게 저희가 따로 기획이나 공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그렇죠? 중랑천 정보도 저희는 언급도 안 했는데 맞아. 아, 그분들이 정보를 잡고 댓글을 달고 있어요. 예. 자, 다음요. 0210님.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창문 열고 자면 매번 커플들 꽁냥꽁냥 소리가 들려와서 그거 듣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요즘 창문 닫고 자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서 환기를 자주 해요. 꿀잼이네요. 뭔 얘기죠? 춥단 얘기인가요? 뭔 소리예요, 진짜? 1층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앞에서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현관 문 앞에서 이제 계속 꽁냥꽁냥 하다가, 이제 그 집, 그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면 괜히 커플, 괜히 이제 막 딴청 피우고, 예. 그럼 저는 거기 오래 있습니다. 보통 커플들이 그 현관 문 앞에서 꽁냥거리고 있으면 근처에 차를 대고, 좀 오래 차에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의식을 하고, 예. 방법이 있고. 열사. 예. 앞에 놀이터에서 심야 데이트 하는 것도 많이 목격이 되는데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커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네. 채팅창에 형 추하다고 추하다와 아 잘했다는 말이 반반 오고 있는데 예. 베리 멋있어. 이거 하나도 기분이 안 좋네요. 왜 이런 거라고 베리 멋있어를 들어야 되죠? 아 배봉기라고. 다음은요. 9112번 꿈을 꿨어요. 후 여친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꿈이었고 마지막이 갑자기 차였어요. 갑자기? 정말 생생했어요. 사실 전 모쏠인데 꿈도 연애 경험으로 쳐주나요? 아니요. 이걸 카운트하면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갑자기 차였어? 네. 축구 선수도 프리시즌에 있는 거 골로 안 쳐주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자, 이것이 바로 구운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쳐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아, 쳐줘라. 사랑한다 내 꿈아. 모르냐. 라고 하시면서
아, 그럼 나도 오늘부터 카사노바라고 하신 분이. 아, 예지몽일 수도 있다라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서 더 잔혹하게 대하는 분이 있고, 0.1회로 쳐주자. 0.1회. 아, 10분의 1. 아, 이건 10번 꼬인데, 그러면? 그럼 이게 10번 꾸면 한 번 정도로? 봐주는 거야? 쳐주는 거야? 알았어, 한 번 했어, 너 한 번. 예. 아, 쳐드릴게요, 쳐드릴게요. 이게 도장 찍기도 아니고. 쿠폰 모으세요. 꿈 쿠폰. 아, 꿈 쿠폰. 연애 드래곤볼이냐고. 있고. 아, 마일리지 가능하냐고 좀 믿고. 자, 연애가 무슨 탕수육인가요? 쿠폰 모으면 한 접시 주게. 자, 이렇게라도 삽시다. 꿈꾸는 우리. 자유. 꿈연애 마일리지. 자, 다음요. 강우성님. 흰색 새 운동화를 샀어요. 누가 새 신발이라고 밟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무도 새 신발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해피엔딩. 아, 네. 정말 이게 팥수는 이렇게 아, 올 흰 예, 이런 걸 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축하드리고. 아, 이게 신발 사면 좀 밟아주는 게 오히려 신발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좋다는 말이 있었어요? 예? 좋다는 말이 있었어? 옛날에 슬램덩크에서. 항상 우린 20여 년 전 기억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곤 하죠. 그 옛날에 신발이 별로 안 좋을 때 예. 너무 딱딱하니까. 예. 그리고 누가 안 밟으면 그 본인이 밟으면 되잖아요. 이게 셀프로? 안 해봤습니까? 예, 전 해봤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언제 밟아가지고 왼발로 아, 오른발 밟고 왼발로 오른발 밟고 오른발로 왼발 밟고 그러면 다 돼요 셀프로. 그리고 힘 조절이 됩니다. 앉아서 하면 예, 서서 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같고 앉아서 해야 되고요. 자, 아 진달래 꽃 배송 이제 사뿐히 지려밟고 예 됐고요. 다음은요. 1502님 잘못 배송시켜서 집으로 시킨 귤 한 박스가 회사로 왔어요. 그런 김에 박스 뜯고 귤 먹었더니 여자 동기가 와서 귤 먹어도 돼? 하더라고요. 인사되고 싶으면 귤 한 박스 추천이요. 어,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어, 이거 좋네. 실제 꿀팁. 그러니까. 겨울에 항상 먹히고. 아주 정말 그 눈앞의 이해가 윤태진 씨. 그냥 귤이 있으면 하고 먹습니다. 아, 귤은 겨울에는 확실히 먹힌다. 아, 지금 채팅창에 귤 메모한다는 게 한 100개 올라오고 있어요. 귤 메모. 네. 아, 그리고 귤만 먹고 가지요라고. 뭐, 귤만 먹어요. 그러니까. 귤만 먹고 껍질 놔두고 가든, 가지고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네. 다른 건 남기지 않습니다. 아, 귤 방금 주문했는데, 취직을 못했다고. 아, 취직을 해야지. 아, 취직이 급선무인데. 아, 그렇구나. 저기 그래도 귤은 일단 여자 동기가 있어야 되구나.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같이 준비하는 취준생들끼리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엄마 아. 오시겠지 뭐. 야, 귤 먹어도 되냐? 엄마 등장시키지 맙시다. 슬퍼지니까. 아, 후취직 사연인가요? 보신 분 있고. 귤 먹고 힘내라! 라고 따뜻한 말들도 오고 있습니다. 자, 와, 귤팁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6002번.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 두 개랑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포크를 두 개 주더라고요. 황급히 앞좌석에 롱패딩 벗어뒀어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했네요. 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편해져요. 네, 신경 안 쓰고 괜히 이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뭐 이렇게 아, 포크 두 개 드릴까요? 막 이렇게 그 약간 번민의 시간 몇 초 갖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네. 양손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도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조용히 반납하면 돼요. 저 이거 안 썼어요. 이렇게. 그쪽에서 뭐 딱히 왜 안 썼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근데 신경 엄청 쓰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고. 자, 아, 떨어뜨릴까봐 두 개 준 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 조각 케이크 하나당 한 포크만. 섞이는 걸 방지하는 걸. 아, 고급 레스토랑처럼. 아, 샐러드 포크 따로 있고, 스테이크 포크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자, 아, 혹시 비빔면 먹은 건가요? 아, 손에 끼고 울버린 놀이 하자. 아, 이렇게? 네. 다음요. 이현대님, 기념품으로 프라하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세 장 사왔는데, 줄 사람이 없네요. 부모님께 드리려고요. 효자죠? 부모님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네. 좋아하시죠? 저희 베텐러만큼 이 우리나라 라디오 업계에서 효자가 많은 방송이 있을까 싶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꼭 또 부모님이다.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 보면 항상 훈훈하고요. 이렇게 훈훈한 라디오가 어디 있나 싶어요. 아침마당 사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마. 아, 사실상 유비오 라디오. 다음에. 7004님. 평화나라에서 직거래하고 왔어요. 대답마다 이모티콘 붙이시길래 감사한 마음으로 젤리 사들고 갔는데 남자였어요. 그분은 비타민 음료 사오셨더군요. 저도 남자입니다. 아, 뭐지, 알겠다. 이게 벌어질 서로... 수 있는 가장 큰 참사. 아, 저쪽에서 이모티콘 하니까 이쪽도, 어? 나도? 하고 이모티콘을 한 건데 서로 이제 예상을 좀 상상을 한 거죠. 아니, 그림이 막 젤리 사탕하고. 네. 하필이면 또 젤리를 사갖고 왔었을까요? 모르게 아. 만나기 직전까지 그 두근거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검색해서 뭐. 가진 걸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달다구니 뭐가 있나 하면서. 아, 누구나 평화나라에서 영화를 꿈꿉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시트콤으로 끝납니다. 예. 아, 평화나라에서 망상할 시간에 배텐 들으면서 망상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 네. 아, 중랑천 가실래요? 물었어야죠. 예. 아, 이거는 0.3회로 쳐주라고 하신 분이세요. 아, 꿈보다는 이게 좀 더 현실에 가까웠으니까 이거 0.3개로 쳐주고 그래, 만날 때까지는 얼마 직전까지 두근두근 했겠어. 야, 양장피 줘라. 아, 이건 탕수육이 아니야. 양장피를 드리도록. 와, 3배다 하고 부러워하는 분 있어요. 이득이라고. 아, 한 명 더 끼워서 도원결이 가자. 다음요. 강민주님, 저 혀로 W 모양 만들 수 있는데 이 장기를 여사친에게 자랑해도 될까요? 해요. 어, 뭐, 저희 말리진 않겠습니다. 아, 여사친을 여친으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이러한 걸 원하는 거겠죠? 말씀이 있고. 아, 하라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아, 여사친이 있어서 부럽다고 그 와중에 얘기하시면 있고. 아, 나 침으로 풍선 만들 수 있는데. 아, 그거 하지 마요, 진짜. 아니라 방울하니까 그러니까, 방울. 침방울. 싫은 거다. 아, 그래가지고 보통 해가지고. 난리잖아. 네. 그리고 그거. 공기의 방향을 조정해가지고 거의 그 원자폭탄이에요. 극혐이고요. 진짜 하지 마요. 네. 진짜. 아, W 모양 만들고 그걸로 침방을 만드는 결혼 가능이라고 하시면 우리 지금 옆에 작가가 네. 리얼로 아, 뭐 이랬어. 아, 어지간하면 그 저희 망대 작가가 극혐 표정 안 그러니까, 지는데 아, 지금은 이건 좀 못 견디겠다 라는 표정을 하고 있고 아, 채팅창에 지금 다들 하고 있을걸? 자, 나 지금 해보고 있다. 바닥에 침방을 묻었다. 자, 그렇군요. 아, 정말 더럽네요. 강민주님. 엄마한테 먼저 해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이것도 엄마의 도움을 빌려야 되나요? 엄마가 이제 등짝을 때려주면서 인생의 방향을 아, 교정해 주시겠죠. 아, 나 혀에 쥐 났다고. 아, 엄마 이거 여사친한테 자랑해도 돼? 응, W. 야, 이 멘시야! 이건 어때? 빡! 네. 어머니 우실 뜻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이건 마일리지 차감하라고 하시면 있어요. 네. 자, 어머니 기도원 가실 것 같고. 내가 적으려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예. 자, 보글보글 오락 BGM 깔고 싶다고. 네, 다음요. 052님. 23 남자입니다. 오늘 1번 레인에서 수영하는데 옆 레인의 여자분이 저랑 계속 속도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좋아서 계속 맞추려고 멈칫 갔는데 중간에 한번 휙 보더니 갑자기 빠르게 가셨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생각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을 다 했구나. 네.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저도 수영을 오래 해가지고 옆 레인 분이랑 해군가라는 뭡니까? 예, 자유형 하고 이럴 때 음파 하잖아요. 그럴 때 왠지 저 음파 할 때마다 어? 나를 보는 건가? 뭐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신문 있고 채팅창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라고 신문 있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거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수영장이면 무서워하실 수 있어요. 진짜. 네. 자, 그분이 아마 음파가 아니라 음태음태하고 그러고 하신 분인데요. 음태! 아, 음파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음태! 퇴! 하고 빨리 도망간 거죠. 네. 자. 오지마 했는데 눈치 없이 계속 따라붙은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생각하고. 음태. 예. 자, 아, 그거 말고 3단으로 음바페.
음바페 하다가 아, 질문 있고 다음요. 이진호님. 올해 목표가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랑 함께 보내기였는데 망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뭐 이런 건 좀 걸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성현님, 여사친이 저보고 동안이래요. 동그란 얼굴이래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넘어갈까요? 걸러주시고. 6447님, 네. 인싸 친구요. 조용한 애 포지션을 위해서 일찌감치 말 많은 애랑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걔도 말 많은 아싸였어요. 친구라고는 서럽뿐이네요. 비참해요. 네, 그렇죠. 아싸 분들 중에서도 이게 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조용하고 어울리기 싫은 아싸가 있고 너무 이렇게 말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강제로 주변에 아무도 안 오는 아싸가 있습니다. 네. 투머치 아싸? 아, 그거를, 예. 투머치 토킹 아싸가 있어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네. 아, 그거 좀 부럽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예. 네. 배성재냐고 하신 분 있고. 네. 낙이죠. 저는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 벌써? 네. 아, 일단, 은퇴 하나 드려야죠. 자, 이 혀로 W 만드는 분도 있고, 0552님 일단 그 은퇴 하나 드리고, 또 어떤 분 드리지? 귤 팁을 드려야 되나? 귤은 진짜 좋은 것 같는데. 오늘 좀 많이 드려도 됩니까? 네. 한 두 분 골라주세요. 아, 그래요? 저는 귤 팁 주신 1502님도 하나 드리고, 지금 그리고 아까 강민준님 드려야 되잖아요. 혀로 W 모양. 어. 침방으로 만들지 마시고. 예. 또 평화나라. 평화나라. 평화나라의 상상 꿈을 꾸는 사람들. 영화를 꿈꾸는 사람. 어, 중랑천 가시기 바랍니다. 너도? 야 나도. 자, 상품 받은 거는 자랑하세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그리고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프로젝 노래 듣습니다. 네. 바브렛츠 배성재 10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브렛츠 화이트 크리스마스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CN이가 그 팟캐스트 제목을 모르던데. 야, 니가 팟캐스트 뭐지? 쭉딱쑥딱이야. 근데 그 시간이 걸려. 입에 어. 잘 안 들어와. 쭉딱쑥딱. 4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는 걸. 알벤 왔어요 지금? 어, 왔어. 아, 네.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조심히 다니십시오. 스케줄 좀 정리한 거 다시 카톡 드릴게요. 네, 주세요. 네. 알베!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왔어.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